네, 금일 현장 외부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바깥에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건너편에 있는 게 반대편이 운정신도시예요. 운정신도시고 여기서 오버로 한 10분 내외 거리에 야당역이 있습니다. 야당역이 있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2자유로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예요. 여기서 이제 서울로 쭉 나가신다 하면은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상암까지 한 2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 안쪽으로 해도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지금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5개 단지고요. 지금 세대수는 거의 한 32세대 정도 그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저기에는 앞에 보이시는 데는 상가예요. 상가 전부 다 쭉 저쪽으로 앞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야당역이 나와요. 야당역 나오는데 야당역 가는 저까지 쭉 상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주변에 지금 이마트가 지금 요 근처에 이마트가 차로 3분이면 가고요. 지금 운정초하고 운정중학교가 여기 10분 내에 있어요. 10분 내로 10분 내에 있어갖고 굉장히 뭐 학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요. 교통편이 아무래도 여기 접근성이 제2자유로로 나가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입지의 조건일 것 같습니다. 주차는 뭐 기본 100%는 나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내랑 완전 초 가까워요. 바로 앞에가 그냥 시내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이제 신도시,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바로 신도시잖아요. 신도시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병원이든 마트든 학교든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전부 다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저희 하마TV는 각종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파주 야당동에 있는 고급 빌라, 호화빌라인데요. 여기 인테리어가 아주 끝내줍니다. 뭐 호화빌라니까. 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산 파주 쪽 빌라들이 사이즈가 큼직큼직하게 뭐 그렇게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의 현장,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편에 속하고 실평수가 33평. 실평수 33평. 실평수. 또 실내 인테리어가 최고급이에요. 총 5개동 38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야당역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뭐 야당역 바로 위에 운정역이 있는데요. 여기 운정역 주변으로는 이제 역을 걸어갈 수 있는 신축 빌라가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역 주변으로는 이미 다 지어놔가지고. 근데 야당역은 현재 역을 걸어갈 수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버스 정류장은 바로 집 앞에 있고요. 뭐 야당동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의중앙선 왼쪽으로 운정신도시가 있어서 신도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또 오늘의 야당동 신축빌라 기본 옵션이 아주 빵빵한데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비데, 드레스룸, 붙박이장에 알파룸, 또 욕실 열선 시공까지. 그 왜 겨울에 맨발로 욕실 들어갔다가 공중부양한 기억들 있으시죠? 여기는 욕실 바닥이 따뜻하다는 점. 자, 뭐 웬만한 아파트보다 좋습니다. 또 운정초등학교, 운정중학교 10분 거리에 있어서 특히나 자녀 있는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현장이에요. 자, 사이즈 넓고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꼭 직접 오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금액대는 2억 중후반부터 시작이고요. 복층도 있는데 복층은 3억 중후반부터 시작입니다. 실입주금은 4,0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실입주금이 살짝 부족하신 분들은 은밀하게 연락주세요. 자,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야당역 호화빌라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발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신발장 지금 보시면 이렇게 3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깊이감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시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발장은 이만 보고 앞쪽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중문이고요. 중문이 되게 특이한 게 한쪽은 블라인드 처리로 되어 있고 한쪽은 매끈한 처리로 되어 있어요. 좀 독특한 중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중문 이런 스타일은 미닫이 스타일이고요.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 재질은 지금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이에요. 폴리싱 타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딱 보이는 게 식탁이에요. 식탁 딱 느낌. 식탁 여기 등 이렇게 있고요. 4인용 식탁 정확히 놓을 수 있게 딱 자리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거실인데 거실 창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와이드하게 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개방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거실 창이 한번 재볼게요. 거실이 지금 가로가 3m 50 나오네요. 예, 가로가 3m 50 나와갖고 쇼파를 이런 쪽에다 두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두시거나 이렇게 되면 됐고, 저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타일 소재 느낌 나는 무광택 타일 소재 느낌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하게 이렇게 스타일로 되어 있고 깔끔해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 주방입니다. 주방 전체적으로 느낌 보시면은 네이비 톤하고 이제 화이트 톤 이렇게 투톤 형태로 해갖고 심플하면서 깔끔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쪽에 보시면은 수전이 개수대랑 수전이 있는 쪽이 이제 대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면 형식이 되어 있고 여기 인덕션 하나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왼쪽 편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도 보면 수납장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 있기 때문에 뭐 찻잔이든 그릇이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소품 같은 거 넣으셔도 될 것 같고, 보시면 아래쪽에 하부장 이런 식으로 느낌 있고요. 상구장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풍구가 굉장히 와이드해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있고 환풍 창이 있어서 환기시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개수대에 있는 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하부장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저 앞쪽으로 상부장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어요. 수납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 한 대 자리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 빌트인으로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는 밥통 넣는 자리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주방 옆으로 해가지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었고 깊이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폭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넣는데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뭐 좁거나 그럴 것 같진, 전혀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독특한 게 거실만 이렇게 쓰고 이제 방은 다 아까 입구, 출입구 쪽으로 하고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화장실 보여드리면서 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메인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에 중간에 유리 파티션 돼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하고 변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3번방하고 2번방 보여드릴 건데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3번방하고 2번방. 이걸 3번방이라고 예를 들고 얘기를 드릴게요. 3m 30 나옵니다. 세로. 그리고 가로가 2m 70. 세로가 작은 방인데 세로가 3m 30 나오고 2m 70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거의 흔치가 않기 때문에 사이즈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방 다 온도 조절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방마다. 그리고 이제 2번방 가볼게요. 2번방은 여기 한나편 사이즈가 여기도 세로는 3m 20이고 가로가 2m 70. 동일하네요. 크기 동일합니다. 크기 동일하고 이 2번방에는 좀 다른 게 여기 옆쪽으로 해갖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옷이나 수납하기에는 이쪽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을 보여드려 갈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굉장히 넓죠. 와이드하고 지금 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로는 지금 4m 50 나와요. 세로 길이 4m 50이고요. 지금 가로가 4m 20. 가로가 4m 20인데 붙박이장이 돼 있어요. 보다시피 이쪽으로 붙박이장이 돼 있기 때문에 4m 20이 아니라 4m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방이 굉장히 붙박이장이 들어갔는데도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붙박이장이 돼 있는데도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저 끝으로 가볼게요. 붙박이장 있는 쪽에서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 찍었을 때 이 정도 깊이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방하고 거실에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한번 열어볼까요? 붙박이장이 깊이감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느낌의 붙박이장이겠죠? 붙박이장만 지금 대략적으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붙박이장만 붙박이장 길이만 3m 10 나와요. 붙박이장 길이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이고요. 수전이 이렇게 있고 타일이 저쪽 편은 되게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도 포인트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는 스타일이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집은 전부 다 봤고요. 이제 거실 쪽으로 나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탁 되게 이쁘네요. 저기 식탁 자리 놓은데가. 금일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하마TV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